수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그 호주에 케이트와 데이빗 부부라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끝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만 좋으면 좋겠는데 6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27주 만에 조산을 했는데 이 둘째 아이는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 둘 다 딸인데 이름을 다 정해놨더라고요. 첫째 아이 제이미가 해산을 하긴 했는데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온갖 응급 처치를 다 하고 그 심장이 뛰도록 20분을 열심히 조치를 했는데도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더 이상은 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 부모에게 제이미가 사망했습니다 통보를 했어요. 엄마 게이트는 이 간호사가 가져다 준 식어가는 아기를 내 품에 안겨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그 연약한 제이미를 이미 죽었어요. 그 아이를 품에 넣고 호흡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옆에 와. 마지막 가는 이 아이 우리가 좀 따뜻하게 안아주자, 안아주자. 그런데 5분이 지나면서 아이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그건 희망을 갖지 마세요. 그건 무조건 반사입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선언했지만 이 엄마는 나는 아기를 체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만지고 싶었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고 내가 우리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고 얼마나 사랑했는가도 이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그 아이를 가져갈 수 없을 그런 정말 뜨거운 사랑의 분위기가 한 시간, 두 시간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이미가 눈을 딱 떠버린 거예요. 순간이 아니라 아주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작은 연약한 손이 아빠의 손가락을 잡더니 힘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호주 사람이니까 호주에서는 이 캥거루 케어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캥거루가 새끼를 낳으면 엄마의 몸속에다 집어넣고 피부와 피부가 맞닿고 숨소리를 듣고 심장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캥거루가. 바로 이 제이미 엄마 케이트가 이 캥거루 케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식어서 죽었지만은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엄마의 피부가 맞닿아 있을 때 열 달 동안 익숙했던 엄마의 냄새를 맡을 때 우리 아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을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살려낸 것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산소가 호흡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 제이미와 그리고는 두 딸들이 건강하게 지금은 다섯 살이 됐어.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제이미 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기적 자체입니다. 신비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물론 엄마의 기둥인 아빠들, 참 우리가 마음으로 언제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될 우리 부모들이고 엄마와 아빠들입니다. 이런 엄마 아빠를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명령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잠언의 가르침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부모들의 위치가 어딘가, 도대체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는 사실을 여러분 억지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적인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십계명 속에 나타난 부모의 역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의 계명을 주셨지요. 한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 속에 중간에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사람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중앙의 연결고리가 누구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해도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공경할 수 없다. 아무리 휴메니즘을 가지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휴메니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게 주신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키워드다, 키워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만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공경하면 쳐죽이라 그래요. 쳐죽이라. 그렇게 엄격하신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공경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인데 하나님이 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부모님께 대한 그 경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부모님을 대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부모 위치인가. 이렇게 공경해야 된 부모인데 이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보상이 있어요. 보상.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홀대하고 경솔하게 여기고 아주 무례하게 행하는 그 자식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대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20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공경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왜 오늘날 불효자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엄청난 보상과 축복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완전히 쳐 죽이는 무서운 계명도 있는데 왜 오늘날 심심치 않게 우리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고 불효를 할까요? 첫 번째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 부모들의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불효자 만들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책임이기 전에 그들을 낳아서 기른 부모들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정말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을 잊을 수 없다는 존재인데 그 본능적인 모성애의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엄마들의 사랑이 여러분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 모성애의 본능적인 사랑이 최고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잘못 사랑하면 그게 결정적인 약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한 한 여인의 슬픈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기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집안에도 대를 이어갈 수 없어서 정말 그러다가 결국은 몸종을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 자기는 안방 주인이 괄세 대상이 됐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한나의 그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미처 다 쏟아놓지 못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제대로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그 성전을 담당하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대낮에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술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어디에서 술 타령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술 타령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버렸어요. 자기 영적인 분별력 가버린 것까지는 그런대로 참을 수 있겠는데
그 아들들 둘을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불량한 아주 악한 사람 두 사람 꼽으라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 드리기도 전에 좋은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을 자기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완전히 불안당 같은 놈들이 결국은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들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 집안은 비극의 집안이 되고 말아요. 아들 둘이 즉사하고 아버지도 즉사하고 그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애타는 마음을 털어놓았던 그 한나는 1년 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극명하게 양극으로 갈라진 부모들의 모습 엘리라는 불안당 같은 그 아비와 자식들 비록 세상이 받아주지 못했던 잃어버린 슬픔당한 여인 한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할 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에게 있어요. 부모들에게.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이 어버이들이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자식이 나중에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 안 할 수 없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자녀들의 푸념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가 내용을 읽어봤어요. 벌써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엄마 아빠가 부담이 된대요. 그냥 안 보면 좋겠대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겉으로는 예예하면서 하루속히 그 나이가 돼봐라. 내가 부모를 다시는 보지 않는다. 그걸 속에서 갈면서 산다는 거예요. 갈면서.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그랬을까요? 역시 그 책임도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어느 대학에 들어간 딸이 쓴 편지입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 가정을 떠나 기숙사에 들어와 있어요.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툭하면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는 네가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나는 엄마가 네가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 네가 엄마 생각을 몇 번이라도 하냐. 이게 여러분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하는 전화가 아니고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걸어가지고 푸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엄마를 사랑한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돼도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 나중에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너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집에 언제 오는데? 전화가 오면 아예 그냥 겁이 나가지고 아예 전화를 꺼놓고 산다고 그래요. 꺼놓고 산. 방학이 다가오는데 어찌하면 좋을런지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끊을 수 없는 본성적인 모성에
이게 잘못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는 저도 아빠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몸에서 아기를 만들고 열 달 동안 담고 있다가 세상에 보낼 때 그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 몸이 끊어져서 둘이 될 때에 그 분리되는 아픔, 그게 모성이에요, 모성이. 우리는 100번, 1000번 우리 남편들, 아빠들은 설명해도 여러분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나 아기를 임신하고 열 달 키워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몸소 체험한 엄마들은 이건 세상에 어떤 말로도 그 엄마의 본성적인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모성애예요. 그런데 이 모성애를 잘 가르치고 관리하지 않으면 완전히 왜곡된 사랑으로 빠져버려요. 부모가 내 몸의 분신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서 늘 품 안에 끌어안고 살고 싶은 것, 이게 엄마의 모성의 본성입니다. 이거를 훈련받지 못하고 잘 지혜롭게 양육하지 못한 엄마들은 평생 그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취급해요. 그게 결정적인 미스입니다, 문제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적어도 대학을 갈 나이가 된다면 이제는 엄마도 훈련하고 이 아이들도 독립적인 인간을 만드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댕기면서 추적하는 게 이 삐뚤어진 모성애입니다. 삐뚤어진 모성. 부모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들, 뭐가 문제인가? 제가 모아봤어요. 과잉보호, 편애, 폄하, 비현실적인 목표, 애정결핍, 채워주지 않는 것들, 뭐 아이들만 있는 방이 없게 되거나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대거나 뿐만 아니라 느슨한 규칙들, 부모의 비판, 과도한 훈계, 권위를 남용하는 것, 아이들은 모르겠지 하면서 부모들이 부도덕을 행하는 것,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그냥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 옵니까? 자식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모았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종류들 지금 열거해 준 그런 것들,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이 좀 따끔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잠언 말씀 통해서 한 두 가지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려면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술을 즐겨 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술이나 고기가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탐하는 것. 여러분, 술도 가까이 할 일이 아니고 고기도 너무 가까이 하면 성인병에 걸린다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것들을 탐하는 자들,
쉬운 말로 그 생각 가치가 식성이 습관이 그 생리 구조가 육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먹고 마시자 하는 주의자들,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떡만 가지고도 넘치고도 넘치는데 거기다가 술에다가 고기를 밝히는 사람, 그 넘치는 힘, 그 넘치는 정욕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은 빤해요, 빤해. 출발이 육적인 것이고 결과가 육적인 것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괴로움이 될까요? 정말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왜 친구가 중요합니까? 일단 친구는 마음의 벽이 없어요. 정말 친구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나도 잘못되기 때문에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제가 자문을 통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가 되는 친구들,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들. 첫째는 허풍쟁이, 음흉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흉한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있는 아천 없는 아천 다 떠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괴상한 성격, 이건 평소에도 차갑고 느려요. 요즘 쉬운 말로 말하면 사오정 같은 사람들, 백해무익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인정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나 이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친구하면 큰 사고 납니다. 어려울 때 피하는 사람들. 아주 불리해지면은 아주 발뺌을 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아부의 성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백해무익이다. 이런 나쁜 친구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정리해야 돼. 절대로 환영하면 안 됩니다.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 한 번 더 전화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딱 끊어야 돼. 딱 끊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 예정 때문에 끊지 못해가지고 우유부단하다가는요, 엄청난 치명적인 후유증이 나타나요. 잠언을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요즘 새벽마다 잠언을 묵상하는데요, 친구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친구가 중요합니까? 친구의 운명은 내 운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뉴욕 지역에도 교도소에 청소년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티네이저들이 늘 200명 이상 있대. 200명 이상. 티네이저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죄수들도 붙들고 물어보면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다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그래.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왔다는 거. 여러분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그 친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친구 사귀라고 말해요.
21절을 보면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결국 친구의 신세가 내 신세가 되고 친구의 운명이 곧 내 운명이 된다. 이런 친구들은 사귀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좋은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목사님, 그러면 세상 사람 친구는 사귀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죽자 사자 사귀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예수님 죽자 사자로 섬기는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깝다고 말하지만 진짜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 정말 그렇게 가까우십니까? 그러면 두 분이 앉아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없는 친구는 가짜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붙잡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몸만 가깝다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과 영이 하나가 돼. 우리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좋은 자녀 길러야 합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 있는 영과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 같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부모가 이중인격을 가질 수 없어요. 위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부모의 솔직한 하나님의 영 앞에 자라가는 자녀들이 삐뚤어질 자녀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정말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친구들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모시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녀, 부자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립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자식들이 진리대로 가르침대로 살 때 부모가 즐겁고 기쁘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교육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의 인심도 변하지만 진리는 사고 팔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들이 변하는 세상 학문에다가 자녀들의 수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 어디로 전공을 할까? 뭘 전공을 할까? 야, 요즘은 로야, 로야. 그래서 그냥 법대를 막 보내는데 그 아이들 졸업해가지고 일할 때쯤 되면 막 변호사가 1년에도 몇천 명씩 나와가지고 야, 컴퓨터 해야 돼, 컴퓨터. 그래가지고는 막 컴퓨터로 막 몰려가. 나중에 아이들 졸업해서 잡어들 때쯤엔 잡이 없어요. 잡이 없어. 여러분, 그 가치 기준이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변할는지 모르는 이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부모들은 당신들이 못 해본 걸 여러분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대리만족의 그 본능이 있어요. 본능. 거기에 부모도 자식도 비판 없이 냉철하게 분별 없이 따라가다가는 부모도 실망하고 자식도 망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탤런트가 뭔가, 그걸 잘 개발시키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돼야 돼요. 요한삼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다 같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부르심과 사명, 그걸 제대로 깨닫는 게 우리 삶의 진리예요. 그 진리를 벗어나서는 성공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 전도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 학문을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직업을 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아들 딸들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뭔가를 제대로 밝히고, 그 기본적인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24절로 돌아가셔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부모도 자랑이 되고 자녀도 보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도 서로 승리하고 자녀도 승리하는 걸 영어로 말할 때면 윈윈 한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윈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오보의 주일과 남은 생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